아무도 걷지 않았던 그 길을 걸었습니다. 한 걸음에 보살행의 소원을 발언하고 또 한 걸음에 희망을 담았습니다. 우리의 이 걸음을 보고 힘을 내셨으면. 한국 불교 증흥과 국난 극복을 염원하며 사부대중이 일심으로 걸었던 그 길 위에서 매일 달라지는 나를 발견했고 한국 불교가 가야 할 길을 찾았습니다. 길 위에서 길을 찾았던 21일간의 자비 순례 여정을 소개합니다. 동화사 통일대불전 앞에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80여 개의 텐트가 절마당에 빼곡히 들어선 건데요. 상월선언 자비순례 참가자들의 텐트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려. 설레는 마음에 일찍부터 와서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는 스님들. 그만큼 각오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이번 아주 비장한 각오로 이렇게 초심을 생각하면서 수행자로서 한번 새롭게 길을 걷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열심히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두근거리면서 겁도 좀 나고 실제로는 그렇지만 또 완주하는 마음도 한 컨은 있어서 설레는 마음, 겁나는 마음 반반 두근두근 접수대가 지금 여기가 스님 텐트인가요, 스님? 네, 내 공간. 너무 훌륭해, 좋아. 저녁 시간이 되자 텐트의 주인들이 하나 둘 모여듭니다. 상월선언 결사를 이끌어온 회주 자승 스님도 대중과 똑같이 텐트 하나를 배정받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고 힘든 이런 시기에 저희들이 이 순례를 통해서 국난을 잘 극복하자는 데 또 의미를 두고 또 불교적으로는 개인에게는 이제 이 걷기 정진을 통해서 자기 수행이 좀 더 완성도가 높았으면 좋겠고요. 또 종단적으로는 불교가 좀 더 중흥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순례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2020년 10월 7일 상월선언 만행결사 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을 위한 자비순례 입제식이 열렸습니다. 한국 불교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뜻깊은 자리에 진제 종정예하도 순례단의 증명법사로 참석하셨습니다. 시방 상세 들어와신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합니다. 부처님께서 열어주신 마음의 길을 따라 함께 걷고 그 길을 걸으며 스스로 묻고 나에게 답을 찾겠습니다. 2600년 전 새벽 배를 보고 깨달으신 우리 부처님은 길을 따라 사부대중이 만행결사 자비순례 정진에 나서니 부처님의 진리가 위대한 공간을 초월하여 현전함이로다. 여러분 보고 보시라. 모두의 응원과 배웅 속에 순례단이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을 염원하는 자비순례는 지난 겨울 혹독했던 상월선언의 천막 결사를 잇는 두 번째 결사인데요. 천막 결사가 무문관에서의 극한 수행으로 대중에게 울림을 줬다면 자비순례는 사부대중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실천행입니다. 모습을 달리하며 상월선언의 결사정신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만큼 만만치 않은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구 동화사에서 서울 봉은사까지 오로지 두 발로만 노천에서 먹고 자며
총 511km를 걸어야 하는 순례단. 21일간 매일 30km 내외를 걸어야 하는 강행군입니다. 오전, 동화사를 떠나온 순례단이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순례 정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숙소는 강변 옆에 자리한 캠핑장인데요. 코로나 예방을 위해 1인 1텐트를 사용합니다. 괜찮았어요. 첫날이라서 좀 긴장되기는 했어도 네, 좋았어요. 한 평 남짓한 얇은 텐트 하나가 전부지만 쉴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기는 것인지 다들 집에 온 듯 편안해 보입니다. 재능기부로 마라톤을 하는 진호 스님은 아예 텐트 앞을 마당 삼았는데요. 스님, 오늘 어떠셨나요? 마칠 때쯤이면 나름대로 얻어가는 말로 표현할 수 있거나 없거나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사는 세계에 좀 더 전달이 좀 저는 되었으면 좋겠다. 순례단의 뜨거운 열정과 달리 해가 지자 제법 쌀쌀해진 가을 저녁. 정말 텐트 하나로 괜찮을까요? 밑에 에어 매트가 있기는 해도 간혹 이슬이 많이 내리자면 바닥에서 습기가 잘 경우도 있어서 이제 눈막지를 깔면 보온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누워서 잡니다. 이것이 침낭이고요. 침낭 속에 이런 손난로 두 개 넣고 자면 밤에 그렇게 크게 추위 느끼지 않고 따뜻하게 잘 수 있습니다. 처음이었기에 걱정과 기대로 가득했던 순례단의 하루가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벽 3시, 기상 목탁에 맞춰 일어난 순례단이 서둘러 순례 준비를 합니다. 첫날보다는 많이 힘이 들고요. 오늘은 또 힘차게 좀 걸을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안전을 위한 장비 체크는 필수. 신발끈도 꼼꼼히 살핍니다. 둘째 날부터는 새벽 4시부터 하루 10시간 이상 걸어야 하는데요. 준비 운동이 꼭 필요하겠죠? 사고의 위험을 줄이고자 추위에 경직된 근육들을 풀어줍니다. 2일차 행선 정진 입선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 법대로 살아보자며 혹독한 청규 아래 수행 정진했던 상월선언의 결사정신은 자비순례 청규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요. 행선시 스님들은 승복과 대가사를 수하고 사부대중은 묵언해야 합니다. 제공받은 공약물도 남겨선 안 됩니다. 쉼 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아침 공양 시간이 됐습니다. 따끈한 호박죽에 화려하진 않지만 순례자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 차려진 똑똑한 한 끼입니다. 길 위에서 받아든 아침 공양은 어떤 맛일까요? 호박죽 맛있는데요. 수행자가 맛을 탐하면 안 되는데 아주 맛이 좋습니다. 우리가 최고 너무 행복하다야. 아침에 이렇게 대자연의 정원을 응? 품고 이렇게 아침 먹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길 위의 공양은 행복이었습니다. 뒤에서 잘 받치고들 와요. 네, 알겠습니다. 박수. 코로나19로 일정 거리를 두고 서로의 보폭에 맞춰 내딛는 발걸음들. 참가자들은
순례 기간 동안 화두나 진언, 염불 등 각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수행할 것을 청규로 삼았는데요. 모두가 걷고 있지만 누군가는 화두를 들고 누군가는 기도를 합니다. 달리기 진호 스님은 오전 행선 동안 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기로 했습니다. 네, 매일 아침 8시부터 10시는 국토 청결의 시간. 저 혼자만 이걸로 다 깨끗해질 수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국토 순례하는 동안에 이만큼씩이라도 모으면 서로 좋잖아. 나도 옛날에 무심코 버렸을 거예요. 인과하고 보죠. 낙동강을 끼고 걷는 길. 순례단의 출발지가 대구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겪었던 대구에서 서울에 이르기까지. 불교 중흥과 코로나 종식이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기도의 마음으로 걷고자 했던 원력이었습니다. 자비순례의 가장 큰 복병은 역시 코로나인데요. 단 한 사람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도록 체온 측정과 소독 등 엄격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했습니다. 공양조차 개별 도시락으로 제공됐을 정도입니다. 힘은 들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 국난극복이라는 그 뭐 염원 하나로 한 발 한 발 내딛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공양 후 주어진 잠깐의 휴식 시간. 막간을 이용해 눈을 붙이기도 하고요. 발에 잡힌 물집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장시간 걷다 보니 물집 한두 개는 예산 일도 아닙니다. 그래도 고통이 심할 텐데. 괜찮습니다. 뭐 잡을 만했습니다. 여긴 좀 괜찮아요. 괜찮죠. 스님들 또 우리 제가자들 우리 사부대중이 함께 걷는 이 발걸음이 그 물집 정도는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시고 다들 행사 임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뵐 때마다 그냥 가슴이 뭉클합니다. 문득 힘든 걸 알면서도 스스로 순례길에 오른 이유가 궁금해졌는데요. 힘든 것 속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밑인데 이래 넘어가. 예, 일상 속에서는 일상이 묻혀 있으니까 자기의 어떤 모습도 못 보고 또 새로운 발견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힘든 속에 또 새로운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또 더불어 함께하면서도 그 속에 기쁨이 있죠. 걸음마다 호흡을 살피고 걸음마다 화두를 둡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날마다 새로운 나를 만납니다. 삶의 괴로움보다 지금 당장 내 발에 생긴 작은 물집이 옷 사이로 스며드는 칼바람이 나를 더 괴롭게 합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는 참가자들의 원력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한 번도 잘 안 걸어본 친구들도 무사히 걷는 걸 보니까 코로나19 극복에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부처님 불운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신도님들 신심에 감사드리고 우리 신님들 원력에 감사드립니다. 순례단이 떠난 텅 빈 야영장에 경북 지역단 포교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저희도 동참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막 생기고요. 이런 시기에 조금 더 우리 수행하는 모든 어떤 그 승가가 더욱더 발전될 수 있고 더욱더 정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걷진 못하더라도
외호대중으로 힘을 보태기 위해 찾아온 포교사단. 이들은 순례단이 경북 지역을 벗어날 때까지 매일 아침 순례단의 텐트를 정리했습니다. 스님들 많은 길사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례단이 하루 30km씩 걸어야 하는 강행군 속에서도 온전히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었던 건 마음으로 함께 걸어준 외호대중 덕분이었습니다. 하루 세 끼의 공양과 텐트 설치, 짐 운반과 방역 등 21일간 9,6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했다니 정말 대단하죠. 순례단이 향하는 길목마다 큰 박수로 응원해주는 분들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순례 4일차, 동국대 의료원에서 임시 진료소를 열었습니다. 순례단의 건강을 점검하기 위해서인데요. 여러분들한테 너무 고맙네요. 아마 남은 기간 건강하게 잘 배양할 수 있겠습니다. 장시간의 도보로 힘들어하는 순례단을 꼼꼼하게 치료해주는 의료봉사단도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외호대중입니다. 오늘은 전 일정 중에서 제일 짧은 20km 일정 소화했고 오늘은 발 뒤꿈치 쪽이 조금 아프긴 했는데 많이 아팠던 시점이 2km 남은 시점이어서까지 하고 그러고 데려와서 이제 앉아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막 신문에도 기사 실리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이러면서 신문도 가져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씻으러 갈 겁니다. 오늘은 호텔에서 편하게 쉬고 내일 오전 3시에 일어나서 내일 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새벽 4시, 어김없이 순례단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네네. 오랜만합니다. 발 안 아파? 발은 물집이 잡히긴 했는데. 아, 그래? 걸을만합니다. 그래요. 또 오늘 열심히 걸어보자고.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그래. 아니 안 보여서. 어제 손심 봤습니다. 애들인지 어른인지 알 수가 없어요. 뒤집어 쓰고 마스크니까. 응?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는 물론 20대부터 70대까지 전 연령대가 함께하는 상월소는 자비순례. 이곳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수행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순례단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스님이 계신데요. 선두에서 무사고 순례길을 이끄는 일로왕보살 지우 스님입니다. 대구에서부터 이제 서울까지 올라오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별 탈 없이 사고 없이 잘 가야 된다. 소임에 충실해야죠. 길 위에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길을 통해 전 세계로 전해졌습니다. 이 땅에 불교가 처음 전해진 것도 길을 통해서였습니다. 신라 불교 초전지, 신라의 불교를 처음 전한 고구려 스님 아도화상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역사문화 체험 공간인데요. 구미 불자들의 환영 속에 입성한 신라 불교 초전지. 오늘 순례단이 머물 곳입니다. 신라의 불교 문화가 시작된 곳에서 자비 순례단은 아도화상 헌양제를 봉행했는데요. 아도화상에게서 시작된 신라 불교가 찬란한 천년의 불교 역사와 문화를 만들어냈듯 자비 순례단의 원력이 다시금 한국 불교 중흥의 발판이 되길 서원해 봅니다. 이 만행의 길은 불교 중흥 국난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우리 모두에게 다시 불러일으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뜻깊은 만행의 길에 신라불교 초전지를 만났다는 것은 잠옷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날 오후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과 포교원장 지용 스님이 자비 순례단을 방문했습니다. 회주 스님은 순례단의 상황을 전하며 진통제로 버틴다는 스님의 발도 공개했는데요. 스님들도 일일 참가자로 나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2시 25분입니다. 오늘은 30여 킬로를 튼튼한 제 발로, 어제 또 하나의 상처가 이렇게 생겼지만 두 번째 물집입니다. 열심히 걷겠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을 이른 새벽, 랜턴 불빛에 의지한 채 순례단이 다시 길을 나섭니다. 무건 정진 속에 쉼 없이 발걸음을 재촉하며 도착한 곳은 의성 낙단보 마해사입니다. 마해사는 마해상을 모신 사찰인데요. 왔습니다. 회주 스님하고도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고려 초기 양식을 잘 드러내고 있는 낙단보 마해상은 4대강 공사 도중 훼손된 채 발견되었는데요. 회주 스님의 강력한 보존 의지와 사부대중의 노력으로 되찾았기에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여기 북토부 땅 위에 전무후무하게 절이 들어서게 되는 제일 시초는 앞에 계시는 전 원장 스님의 뜻이 없었으면 이거는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라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법회가 끝나자 사부대중은 낙동강에 토종붕어 치어를 방생하고 자비 순례의 원만 회향을 기원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의 유산이기 때문에 또 모든 국민들의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고려의 그 유사했던 불교를 다시 만난 것 같고 너무 보배를 만난 것 같아서 막 한심이 나네요. 오전 내내 흐렸던 하늘이 결국 비를 뿌립니다. 사실 오늘 비 올 줄 모르고 한초일 내내 여기다 매달고 다녔는데 오늘 비 안 올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안 가져왔거든요. 비가 오니까. 잘 걸을 수 있겠어요? 그래도 많이 오진 않아가지고 걷는데 문제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지난 여름 폭우 속에서 진행됐던 예비 순례에 비하면 사실 이 정도 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순례길을 이어가는 순례단. 순례단이 떠나자 마해사 공양가는 분주해집니다. 참기름 수에나 그 밑에 들었잖아. 요즘 날씨가 갑자기 너무 많이 추워졌어요. 감기 걸리시면 안 되고. 그래서 좀 한 끼라도 따끈따끈하게 드시라고 제가 이렇게 차렸습니다.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마음으로 정성껏 순례단의 도시락을 준비하는데요. 와, 고운 빛깔의 김밥이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데요. 예, 작게나마 제가 조그만 힘이라도 버틸 수 있어서 정말 오히려 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순례단이 정말 좋아할 것 같네요. 자비 순례는 사부대중이 똑같이 풍찬 노숙하며 함께 걷고 함께 먹는 평등한 순례길입니다. 때문에 길을 나설 때도 조별로 선두를 바꿔가며 걷는데요. 모두가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듯 자비 순례에 참여한 구성원 모두가
순례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순례단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준비한 마이사표 점심 공양. 순례단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혹시라도 빼먹은 것은 없는지 주지 스님이 직접 꼼꼼하게 챙기는데요. 따뜻한 콩나물국까지 더해지니 진수성찬이 따로 없습니다. 순례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뒤에서 공양 준비도 해주시고 또 뒤에서 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많은 스태프들도 그렇고 또 여러 또 뒤에서 보이지 않는 분이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덕분에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러한 공덕을 내가 과연 받아서 잘 회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로 이렇게 정성스럽게 김밥이나 담백하게 그렇게 오심치 않느라고 담백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나머지 우리가 가는 데에도 장이나 이게 너무나 다 너무 편안할 것 같아요. 마음까지 따뜻하게 데워준 정성 가득한 도시락에 다시 힘을 내어 걸어봅니다. 연습도 못하고 자비순례에 합류한 사면스님은 성한 발가락이 없을 정도인데요. 물집 잡힌 데가 찢겨져가지고 걷는데 조금 이상해져가지고 뭐 팔집이 찢겨나가는 거 같은데 그건 아니니까. 순례단에 뒤처질까 이내 아픈 발로 뛰어갑니다. 순례 기간이 늘어갈수록 부상자도 속출합니다. 생애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순례단에 합류한 최고령 참가자 이채순 보살님도 결국 앰뷸런스 신세를 지고 말았는데요. 제가 평생을 기도하며 살았는데 이번에 내가 나이도 많고 이런 좋은 행사에서 해양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왔어요. 민폐를 끼치는 거는 맞는데 그래도 내 욕심에 다 끝까지 가고 싶어요. 이쪽이 빠졌어. 그래가지고 딴 거는 다 부르텄다가 괜찮아요. 근데 이거 빠졌어. 아니 빠졌어도 계속 아프실 텐데 어떻게 걸어요? 그래도 참고 걸을래요. 웬만하면 걸을 거예요.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올해? 76. 45년생. 간절한 바람은 때론 마법 같은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푸르른 청춘의 20대부터 열정만큼은 청춘 못지않은 70대의 원력이 더해져 일심으로 기도하며 걷는 자비순례. 이 순례의 끝은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까요? 고된 순례 일정에 지칠 법도 한데 오히려 순례단은 여유가 넘쳐납니다. 기분 좋고 아주 잘했습니다. 아, 순례 힘든 기색이 전혀 안 보이세요, 선생님? 아, 예. 힘들지 않고 아주 좋습니다. 에너지가 아주 자꾸 넘칩니다. 가서 시간이 지날수록. 하여튼 뭐 이걸 통해가지고 어려운 분들, 우리 국민들 모두 어려운 사람들을 모두 참 좋은 일만 있기라 간절하게. 예. 그래서 기분 올리겠습니다. 오늘 31km라고? 네, 31.5km 걸은 것 같습니다. 잘 걸었네. 사진 찍느라고 그, 야, 그 카메라 들고 이리 저리 왔다 갔다. 우리보다 배는 더 걸 거 아니야? 아, 이 스님들이 더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 대단해, 대단해. 카메라 들고, 아이고야. 스님 발은 괜찮으세요? 예, 저는 아주 발이 양호한 것 같습니다. 이쁘죠? 걷지도 않은 것 같아. 매우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발한테 별로 감사를 못했는데 아주 발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이 우리 어릴 때 그 농촌길이라든지 시골길, 예, 그리고 이제 도로가 많이 없었고 그 길로 걷다 보면 그 전부 추억이 젖어서 힘이 들들했던 것 같습니다. 5조, 6조, 7조. 만행결사 발언문으로 새벽을 여는 순례단. 우리 사부 대중은 국난을 극복하는 자비 순례의 길을 걷겠나이다. 그 주님께서 인류의 정신 새벽을 여시었듯이 오늘 우리는 국난 극복의 새로운 새벽을 열어 국민이 기쁘고 행복한 보살 행원의 길을 가겠나이다. 새벽 공기를 가르는 어둠 속의 행선. 무건 속에 의지할 것이라고는 작은 랜턴 불빛과 오직 앞사람의 발걸음입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화두를 들고 걷다 보면 어느새 두려움은 사라지고 날은 밝아옵니다. 그대가 지혜롭고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자비 순례 현장은 매일 실시간으로도 중계되었는데요. 정호 스님이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 자비 순례단 500km 여정에 다들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500km나 간다, 하루에 30km나 간다고 해서 좀 일각에서는 좀 믿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까 봐 제가 이렇게 그 중계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중계를 하면서 우리 구성원들도 점점 이렇게 중계가 시작되고 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하시고 나서 점점 우리 순례 단원분들도 너무 같이 신심내고 계신 것 같아서 좋습니다. 어느새 가을도 깊어졌습니다. 불자들의 응원을 받으며 7일차 순례를 마무리하러 가는 길. 이상으로서 금일 순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졌어요. 점점 좋아져요. 이번 거래도 마음도 편하고 머리도 맑고. 한 5일차 되면서부터 좀 몸들이 조금씩 이제 힘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순례하는 그 정진하는 방법을 서로 알아가는 것 같아요. 다. 그래서 좀 이제 공감대 행성이 이제 사부대중 하나로 가니까 좀 더 좀 긴장도 조금 좀 덜 되고 몸도 풀리고 이러니까 오늘은 다들 좀 가볍게 걷는 것 같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만큼 순례단의 정진도 무르익어 가고 있었습니다. 순례단을 위한 특별한 법석이 펼쳐졌습니다.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잠시나마 음악에 의지해보는 작은 음악회가 열린 건데요. 순례단 충전 완료. 순례단의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소위 맡은 진각쌤 오늘 1일 참가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불자들의 응원을 받으며 떠나는 길. 덕분에 오늘 순례길도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의 행렬이 그랬을까요? 자비순례단의 행선을 보니 저절로 부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상월선원의 결사도 부처님처럼 살아보자는 발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우려했던 결사였지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불교계의 관심은 뜨거워졌습니다. 모두가 평등한 이 순례에 함께하고 싶어 찾아오는 일일 참가자도 늘었습니다. 스님들, 어른스님들, 또 제가자분들 꼭 만행결사를 잘 원만 회양하셔서 지금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 그리고 세계적으로 많이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많은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례 8일차. 순례단이 향한 곳은 야영장이 아닌 리조트입니다. 이곳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샤워할 수 있고 좀 쉴 수 있어서 좋고요. 저희들 이제 텐트 생활도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은 저희들 이제 빨래 같은 거 이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에 좀 머무는 이유가 정말 필요한 정비, 빨래, 회복, 21일치 짐을 다 가지고 다닐 수 없잖아요. 하여튼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좋습니다. 다음 날 상월결사의 시대적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한 대중공사가 열렸습니다. 우리 결사의 의미와 한국불교의 현재의 모습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상월결사 다음에 자비순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방식의 대안과 그 다음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해봅니다. 어쩌면 처음의 각오와 달리 하루하루 그냥 걸었을지도 모를 순례길. 잠시 순례의 발걸음을 멈추고 그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한국 불교를 앞으로 우리가 좀 변화시키겠다는 어떤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기존에 이제 우리 불교가 좀 이렇게 좀 고답적이고 소극적이며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번 만행결사를 계기로 우리 한국 불교가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이고 직접 국민들 앞에 나서며 뭔가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불교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런 아주 액티브한 방향으로 이제 불교가 앞으로 나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바로 이 만행결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이 행사가 중요한 이 전환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의 귀한 손님이 순례단을 찾았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인데요. 너무 먼 길 오셨습니다. 어려운 대장경을 하시라고 수고하고 때문에 들어가기도 지금 예, 준비를 못 하고 있어요. 아이고 그런 말씀. 목표도 특별 스님들 스님들 물집도 많고. 상월선원 자비순례단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한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고 정말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그 고행의 길을 함께 따라서 체험하는 그런 성스럽고 또 부처님 그 근본 진리로 돌아가서 근본 불교를 행하는 그런 큰 역사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큰 스님 그리고 비구니 스님들 우바세로바이 또 신도회장 직접 참여해 주셨는데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재 EBS 불교방송 사장님 모셨습니다. 재정비를 위해
잠시 숨 고르기를 했던 순례단 다시 순례길에 나섰습니다. 죽비 삼타와 함께 시작된 순례길. 불교방송 임직원들도 부지런히 순례단의 뒤를 따릅니다. 현재 시간 6시 20분, 7시 1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50분 정도 쉬고 공양 하시고. 제가 지금 계속 두가지고. 네, 제가 여기가 노고크십니다. 매일. 예, 아닙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박하게 준비된 아침 공양을 감사하게 받아듭니다. 몸과 마음이 다 정화되는 느낌, 그런 게 딱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걷는 걸 운동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걷는 거 운동으로만 보잖아요. 몸의 운동, 육체 운동, 이게 정신적인 수양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를 좀 느끼게 되네요. 쌀쌀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앞서 걷는 도반의 보폭에 맞춰 내딛는 발걸음. 힘이 들다 느낄 때 살짝 고개를 들면 자연이 주는 선물에 금세 미소 짓게 됩니다. 두 발로 걸었기에 알아차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냥 걷기도 힘든 길을 모래주머니까지 차고 걷는 태허 스님. 스님, 대단하신데요? 이걸 차고 걸어야 다리에 근육이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해서 이 차고 걷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럴만합니다. 지금 이걸 차고 완주를 할 목표로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요. 이제는 익숙해질 법도 한데 스님의 발은 매일이 새롭습니다. 이거 어제도 나고 매일매일 우리 집이 큰 게 나죠. 아무리 힘들어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해서 국민들 삶도 지금 어려운 시기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죽을 각오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이라는 간절한 염원의 순례길. 그렇기에 누구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발에 물집이 생기고 짓눌려도 다시 신발끈을 고쳐매고 걸을 뿐. 순례단이 내딛는 걸음은 희망을 향한 원력이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불자들을 위한 방송을 전하고자 직접 이를 참가자로 나선 불교방송 임직원들. 회주 스님의 선물은 덤입니다.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자비를 베풀기 위한 순례인데 지금 코로나 위기라든가 이런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또 불교의 중흥을 꾀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또 불교의 저변을 넓히고 또 불자들의 관심을 이끌고 비불자들을 불교의 세계로 이끌기 위한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 불교방송도 포교 매체로서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한국 불교 중흥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례 일정도 어느새 절반을 향해 갑니다. 그 시간만큼 마음에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내 수행만 위해서 정진만 했는데 다른 옆에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큰 뜻을 갖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정진하면서 수행하는 것도 큰 수행이다 싶은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면서 지금 순례길을 하고 있어요. 이제 내일이 힘들겠죠. 내일은 이제 고개를 넘고 30 몇 킬로니까 내일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 좀 푹 쉬어야 되겠죠. 내일은 순례 일정 중 가장 힘들다는 이화령 고개를 넘는 날입니다. 그런 결사대중을 위해 아름다운 동행에서 특별한 공양을 준비했다는데요.
아, 이건 나도 지금 저 자리에서 같이 동참했으면 좋았을 텐데 소임이 여의치 않아서 할 수 없죠. 저분들 저렇게 걸으신 거 보니까 신심이 납니다. 특별 메뉴는 바로 짜장면입니다. 빛깔이 끝내주는데요. 아, 이렇게 동참해 주니까 너무 고맙죠. 함께 하는 기쁨이 있어요. 딱 됐어. 잘 됐잖아. 짜장면에 영향을 더해줄 계란 후라이도 부쳐냅니다. 코로나 때 힘들잖아요. 지금 나라가 전체 다 힘들고 불교에도 힘들고 이런데 이걸로 불교 신자들한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례단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등장한 짜장면. 쫄깃한 면발에 윤기 자르르한 소스를 얹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짜장면 먹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맛보는 속새의 맛. 게다가 소나무 숲에서 맛보는 짜장면은 어떤 맛일까요? 보기만 해도 침이 절로 넘어가네요. 이래 잘해주니까 우리가 잘 걷잖아. 한 사람도 나고 없이. 짜장면 한 그릇에 행복을 느낍니다. 정말 짜장면이 이렇게 맛있는 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절반을 넘어가는 날입니다. 내일이. 예, 그리고 열흘 동안 열심히 정진했던 경상북도를 이제 넘어서서 충청도로 가는 날이기도 하고 또 우리 좋은 지금까지 한 명의 낙오도 없이 다들 서로 응원하고 기대하고 기대주고 이렇게 해서 잘 왔습니다. 내일도 짜장면 먹고 힘내서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순례 10일째. 순례단은 어떤 길을 찾아가고 있을까요? 10월 16일 약간 흐림. 오늘 새벽은 꽤 쌀쌀하다. 날씨엔 6도였지만 누군가가 4도라 한다. 출발 호루라기가 울리면 내 뒤에 도반 헤드랜턴 빛이 나의 길을 안내하고 나의 손 랜턴 빛은 내 앞에 도반에게 비춰진다. 자비 순례는 이렇게 서로 간의 빛으로 어둠 속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길 위에 있다. 도로를 벗어나 상수원 뚝방길로 접어드니 물 한 개 피어오르는 곳에 아직도 동이 터지 않는 옅은 구름과 청산이 물속에 고요히 잠겨있다. 왼쪽에 주렁주렁 달린 사과 가수원을 지나간다. 난 출가 전까지 가수원 집 막내였다. 초등 시절 가져가야 할 날짜에 기성예비를 주지 않는다고 마당 곁 사과나무에 올라가 사과가 달린 가지를 꺾었던 시절. 그때 아버지의 나이를 한참 지난 지금 나는 이 길을 걸으면서 부모님들이 생각이 난다. 부모 미생 이전 본래 면목이 먹고 내일은 우리가 기대하는 유아령이다. 어느새 예정보다 일찍 소나무 숲서 캠핑장이 보인다. 동화사 총님 불자님들께서 스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와 함께 우리를 맞이한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가려진 마스크 사이로 눈물이 주룩 흘러내린다.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어제도 오늘도 걸었고 내일도 어디가 되든 끝까지 걸을 것이다. 이상합니다. 걷지 않습니다. 가자! 가자! 오자!